최고의 모습. 그것 외에는 인정 못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절대로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구원자님, 안녕하세요. 부하하니 오늘 업무는 이제 끝나셨나 보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요. 이게 제가 할 일인데요, 뭐. 오늘 이따가 로제 클로이랑 점심 드신다고요? 저도 같이 가자고요? 가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번 주는 처리할 업무가 많아요. 혼자 다녀오시죠, 구원자님. 아니요.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배려는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제 영역이거든요.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치, 그럴 줄 알았죠. 린지 걔는요, 한 달 스케줄을 미리 정해놔요. 맞아요. 노는 날이랑 일하는 날을 따로 엄격하게 구분하더라고요. 일하는 날에는 밥도 안 먹고. 검은매 기사단 단장이 되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죠. 린지 체질에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무리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린지가 조금 도도한 면이 있죠. 별명도 솔레이의 레이디 누아르인걸요? 아, 레이디 누아르는요. 유리아님의 요청을 뭐든지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모습에서 기인한 린지의 별명이에요. 고대 문명의 기록에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검은 옷을 입고 뭐든지 완벽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고. 맞아요. 혼자서 나쁜 놈들을 척척! 하, 재미없네, 린지 녀석. 왜 이렇게 완벽한 거야? 해가 빈틈이 없어. 그런 한결같음이 린지의 매력이죠. 뭐, 한결같음이라. 어떻게 하면 린지의 색다르고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러게요. 연애를 한다거나? 어떡하지, 로제? 데이트에 대체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이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릴까? 어색하지 않을까? 클로이, 도와줘.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힘들어. 웃으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야 사랑에 빠진 소녀 린지입니다. 뭔 버러지 같은. 응? 린지! 왜 여기 있냐? 오늘 밤 못 먹는다며. 구원자님이 서류 하나를 깜빡하셨길래 순찰 가는 김에 가져다 드리려고 들른 건데.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등짝을 갑자기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갚으라고 때린 거거든. 하여간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기는. 아이, 린지 미안해요. 억울해. 로저랑 구원자님도 나랑 같이 상상했는데 왜 나만 맞냐고. 구원자님, 클로이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오셨나요, 구원자님? 오늘은 요청하신 대로 제 평소 업무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왜 이런 걸 궁금해하시나 싶지만 구원자님이 검은매 기사단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되신다면 저야 좋죠. 뭐 힘들면 중간에 말하시고요. 쉬러 가셔도 돼요. 그냥 보내드릴게요. 전방 50m 이상 무. 동쪽 화원의 안전 파라미터는? 이상 없습니다. 덤불 안쪽에도 경보기를 배치해뒀습니다. 좋아. 남쪽 화단도 이상 무. 이상으로 오늘의 유리안님 산책코스 점검을 종료한다. A조와 C조가 커버하는 범위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좋겠어. 네, 반장님! 역시 린지님이야. 항상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셔. 오늘 오찬에는 타브리아 제국의 헤이즐님도 참석하실 예정이야. 아케나인 성을 방문하는 모든 귀빈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도록. 거기 잠깐! 치즈는 빼주세요. 헤이즐님께서는 치즈를 못 드십니다. 이런 실수를... 감사합니다, 린지님. 대단하다고요? 그야 여왕 유리아님을 보조해야 하는걸요. 저는 엄격하게 선발된 솔레이 왕국 최고의 기사니까요.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완벽하게 해야죠. 어중뜬 결과 따윈 최악이에요. 하루가 끝났을 무렵 부끄럼 없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니까. 업무 연락.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훈련용 장비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니. 죄송합니다, 단장님. 제가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그만.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은 모두에게 지장을 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부터 합동 훈련용 비품 관리는 내가 하지. 잠깐, 린지, 네가 직접 하겠다는 거야? 뭐 어차피 평소에 단원들 스케줄 관리도 맡고 있으니까 별 다를 것 없어. 그건... 아니, 그게 너희 검은매 기사단의 방식이라면 내가 섣불리 참견할 일은 아니겠지. 알았어. 내가 따로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 정말... 면목 없습니다. 구원자님,
구원자님은 요즘 들어 특히 린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린지는 검은매 기사단의 기사단장이고 저는 태양 기사단의 기사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단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주저했습니다만 린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혼자서 많은 것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같은 단장 입장인 제가 쉽사리 무언가 사적을 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 린지가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구원자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구원자님. 야호! 오늘 목감 잘 갈아줬습니다. 연습이 무척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자 대단히 활기차네. 클로이님도 그렇고 태양 기사단은 다 이런가? 모처럼 두 단장님 자리가 바뀌셨으니 저희끼리도 친목을 다져보죠. 네, 네. 구원자님, 기사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요? 물론입니다.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양 기사단은 제가 소속한 기사단입니다. 클레르 단장님이 기사단장이시고요. 구원자님이랑 항상 같이 다니시는 클로이 선배랑 로제님도 소속되어 계십니다. 분위기는 다 같이 뭉쳐서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클레르 단장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시거든요. 클레르님은 항상 단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조직이 나아갈 방향성 같은 걸 항상 고민하고 계세요. 어려운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클레르 단장님 밑에 있을 수 있는 게 무척 자부심 넘칩니다. 이제 검은매 기사단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최고의 기사 자리를 위해 늘 정진하시는 린지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검은매 기사단입니다.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린지님을 단원 전체가 본받고 따라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하나라는 느낌이라면 검은매 기사단은 기사 단장님인 린지님 비중이 무척 큽니다. 전에 누가 그러셨는데 클레르님이 화이트 리스트시면 린지님이 블랙리스트라고. 린지님이 블랙리스트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언젠가 린지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기사단에 이 단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뭐더라? 어떡하죠, 구원자님? 클로이 선배랑 하도 붙어 있었더니 저도 바보 된 것 같습니다. 리타, 그건 아마 제가 한 말일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클레르는 제네럴리스트, 린지는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을 제가 옛날에 했었죠. 그겁니다. 맞습니다. 리타가 해준 말이 대부분 맞아요. 잘 짚어줬네요. 그래서 클레르네는 방어에 특화되어 있죠. 반면 린지네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린지를 필두로 적진에 공격적으로 파고들 때 가장 빛나요.
양쪽 모두 제게는 무척 소중한 기사단이랍니다. 유리아님, 감동입니다. 구원자님, 기사단 통솔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무슨 일이세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직접 나서지 못했던 클레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사실 왕국에는 린지 같은 인재도 꼭 필요하거든요. 어느 쪽이 꼭 옳다고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스페셜리스트 린지 개인의 힘에 기대온 게 이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군요.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앞으로 일주일간 린지가 태양기사단의 기사단장이라고요? 그렇게 됐다. 대신 나는 검은매 기사단의 기사단장직을 맡게 되었어. 어? 유리언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대체 왜 이런... 저는 린지 밑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린지. 여러분, 힘내세요. 유리아님은 가끔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담한 결정을 내리시네요. 그런가요? 처음에는 린지님이 완전히 태양기사단으로 가버리시는 줄 알았네. 나는 린지님께 인정받기 위해 이 기사단에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오늘부터 일주일간 태양기사단의 기사단장을 맡게 된 린지다. 클로이 선배, 그렇게 야유하시면 안 된다! 린지님... 클레르와의 협의하에 스케줄은 평소처럼 진행하기로 했다. 마음을 쑥 전기토벌을 오늘 오후 8시까지 끝내는 걸로 하지. 넵! 이건 구역별로 팀을 나눈 표다. 이에 맞춰 출전하도록. 어디 보자. 저희는 C구역이네요, 클로이 선배. 키! 야호! 도시락 싸가야지. 응? 이거... 바볼린지. 건수 잡았다. 놀려 먹어야지. 야! 린지 너 이걸 빠뜨렸잖아. 하여간 잘난 척하더니. 누가 단장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르지? 린지 단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때? 뭐? 린지도 참. 린지 단장님. 아, 짜증나. 저기요, 린지 단장님. F구역을 빠뜨리셨는데요. 이 업무 분대표에 없어요. 그건 누락된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구역이라서 적어놓지 않은 것뿐이거든. 응? 린지 혼자서요? 하지만 F구역은 꽤 넓습니다. 린지 단장님의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검은매 기사단은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왔어. 에? 그동안 계속? 응. 구원자님이요? 아, 하긴 구원자님이 함께 계시면 저희 정령들은 평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게. 그럼 되겠다. 살짝 석연치 않지만. 네. 잘 부탁드려요, 구원자님.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닌지가 무척 강한 정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설령 혼자 F구역에 가더라도 이 업무 분배표에 같이 적고 공유는 해주세요. 연락이 안 되었을 때 린치가 어디 있는지 저희도 파악하고 싶어요. 응, 알았어. 미안해, 로제. 그럼 구원자님, 출발할까요? 보통 밤에 마무리 힘이 더 강력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게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니에요. 구원자님이 동행해 주신 건 감사한데 아마 별로 할 일은 없으실걸요? 금방 끝낼게요. 잠깐 거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굳이 공유 안 했던 건데 사실 저 혼자로도 충분하거든요. 구원자님은 다른 곳에 가보시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어요. 괜히 죄송하네요. 감사해요. 뭐 태양 기사단 애들이랑 일해보는 건 처음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를 좁혀가기 위해서 초기엔 어쩔 수 없겠죠. 바로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검은매 기사단은 린지라는 에이스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기사단이거든요. 역시 린지가 관리하는 기사단이야. 기본기가 탄탄하군. 멋진 활약이었어. 특히 자세가 정말 좋아. 감사합니다, 클레르님. 어? 칭찬받은 건 입단한 이후로 처음이야. 어제는 린지와 구원자님이 함께 F구역에 다녀오셨군요. 수고 많으셨어요. 유리아님, 어째서 린지님과 클레르님께 서로 자리를 바꾸게끔 지도하셨나요? 3일이 지난 지금도 다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괜찮을까요? 린지랑 클레르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진지하고 금욕적이잖아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둘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그 점을 다들 좀 더 깨달았으면 했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감화되며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깊은 뜻이 흥미롭습니다. 저희 성에는 조직관리에 대한 흥미로운 책이 많답니다. 혹시 구원자님도 관심 있으시다면 추천드릴게요. 구원자님, 독서 중이시군요. 책 제목은 리더십 10분 만에 깨우치기. 와, 멋져요. 민지요? 아, 지난번 출전해서 혼자 마무를 모조리 쓸어버렸다고요? 맞아요. 린지는 항상 대단하죠. 린지는 원래도 대단했지만 지금처럼 혼자서 다 처리하려고 하는 성격이 된 건 어쩌면 저 때문일지도 몰라요. 린지랑 저랑 클로이는 아주 옛날부터 셋이서 계속 함께 해왔어요. 저희는 아주 긴 세월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위기의 순간도 여럿 있었어요. 클로이는 무척 강력하지만 방어에 치중되어 있는 스타일이고 조심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별로 강하지 못해서요. 린지는 항상 저희를 지키느라 고생했어요. 주위를 늘 살피고 경계했죠. 젠장! 사과 따먹으려다가 가시덤불에 걸렸어! 클로이, 잠깐 기다려요. 저쪽에서 마무리! 로즈도 넘어졌잖아! 잠깐! 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잘해야 돼. 정신 빼놓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잘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린지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면 마음이 무겁네요. 네? 저 덕분에 린지가 그동안 많이 위로받았을 거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따뜻하시네요, 구원자님.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겨우 이런 말밖에 못하지만 앞으로도 린지를 잘 부탁드려요. 클레르님께 칭찬받았어. 린지님은 평소에 전혀 칭찬을 하는 타입이 아니셔서 깜짝 놀랐지. 그동안은 언젠가 내가 성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구원자님, 잠깐만요. 혹시 린지 있는 곳에 가시는 거면 이것 좀 같이 전해주실 수 있나요? 바게트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도시락이에요. 넉넉하게 만들었거든요. 린지랑 같이 드세요.
원래는 클로이, 로제와 함께 같은 기사단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로제만 중처럼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로제는 클로이랑 나를 먼저 입단시켰다. 나는 생각했다. 클로이랑 내가 같은 기사단 소속이면 로제가 너무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고. 그래서 클로이는 태양기사단, 나는 검은매 기사단에 들어온 거다. 갓 입단한 무렵 느꼈던 것은 동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 아니, 선배들도 그랬다. 결국 여기에서도 나는 누군가를 리드하는 쪽이었다. 나의 장점을 살려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은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시간이 지나 선배들을 제치고 검은매 기사단의 리더를 맡게 되었을 때는 무척 기뻤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몇 년 뒤 로제는 태양 기사단에 합격했다.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로제랑 클로이랑 나 셋 중에 나만 동떨어지게 되었구나. 클로이나 할 법한 그런 유치한 생각을 아주 잠깐 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멍청한 실수를 저질러버린 거다. 응? 린지 뭐하냐? 나가서 공격할 차례인데 멍 때리네. 린지, 괜찮아요? 내가 실없는 생각에 한눈을 파느라 로제가 다치고 말았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검은매 기사단장이라는 자리 따위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하루의 끝에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해. 왜 이런 꿈을... 그런 걸 이제 와서 생각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그리고 사실 주위 녀석들을 보면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자연스럽고 어울릴지도 몰라. 정말 바보 같은 꿈을 꿔버렸네. 아니... 깜빡 잠들었네요. 뭐, 그렇죠. 그런데 구원자님, 언제부터 제 곁에 계셨던 거죠? 혼자 깜빡 잠든 건 그렇다 쳐도 주위에 누가 다가왔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채다니. 빈틈을 보인 것 같아서 썩 기분이 좋진 않네요. 네? 아, 구원자님은 정령술 쌓시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늦췄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희는 여러 번 전투에서 합을 맞춘 사이니까요. 옆에 구원자님이 오신 걸 로제나 클로이가 온 느낌으로 받아들인 걸 수도 있겠어요. 갑자기야. 오해 살 만한 말을 하시네. 이 도시락 바구니는 로제가 챙겨준 건가요? 생긴 게 낯익네요.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맛있겠네요.
하신 겁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린지님이 짜신 특훈 메뉴 정말 빡십니다. 매일 이런 메뉴를 소화하시는 겁니까? 네, 뭐 그 정도는 당연한 거니까요. 아니, 사실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린지님이 하신 말씀일 뿐이에요.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해서 제겐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뭔가 기죽어 있는 느낌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리타님.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네? 린지가 저희의 기사단장을 맡는 날도 벌써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우후! 정말 지긋지긋했어. 나도 빨리 해방되고 싶거든. 사실 저는 좀 아쉽긴 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저희가 옛날에 꿈꿨던 셋이서 같은 기사단 입단하기. 아주 잠깐이지만 이루어져서 행복했거든요. 로제도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었구나. 제가 입단 시험에 일찍 붙었으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데. 미안해요, 린지, 클로이. 아니야, 로제.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린지랑 다른 기사단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해. 로제가 완전 날 살려준 거지. 로제 사랑해. 로제 최고. 로제 짱. 사실은 중간에 린지한테 너 이제 태양기사단으로 건너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린지 녀석이 검은 매쪽 기사단장이 되어버려서 그러기도 좀 애매해져 버렸단 말이지. 로제. 시간이 됐군. 미안, 잠깐 자리 비울게. 마저 얘기하자. 오늘 따로 스케줄이 있었군요. 바쁜데 괜히 부른 거 아닌가 싶네요. 별로 오래 안 걸릴걸? 아까 잠깐 들었는데 뭐더라? 아, 검은매 기사단원 애 중에 하나가 면담 신청했대. 그랬군요. 단장으로 일하는 건 참 쉽지 않겠어요. 검은매 기사단에서 태양 기사단으로 이적하고 싶다고? 그렇군. 나와 클레르가 서로 자리를 바꿔 일하는 동안 단원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발견이 있었겠지. 이해는 내가 아니라 클레르를 선택한 거군. 이유는? 아니, 더 이상 괜히 애매하게 굴지 말고 어서 대답해야 해. 네 의사를 존중해. 이적에 관해서는 클레르에게 내가 말해두지. 역시 린지님은. 네, 상황은 이해했어. 하지만 린지, 넌 정말 그래도 되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단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어? 그건 맞아.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지. 하지만 그 단원은 애초에 검은매와 태양기사단의 입단시험 양쪽에 합격했던 인재야. 그래, 그러니까 태양기사단에 입단할 자격도 충분하지. 그게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매 기사단에 들어왔던 건 린지 너를 동경해서 그랬던 거잖아? 확실히 옛날엔 그렇게 말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 애는 지금 검은 매가 아니라 태양을 선택했어. 그 애가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느낀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분명 그 애 나름의 이유가. 민지. 그 단어는 이제 짐을 옮겼나 보군. 빈자리가 눈에 띄네. 개개인이 가장 잘 활약할 수 있는 장소로 찾아가서 자리를 잡는 게 맞아. 애초에 클로이도 로제도 각자의 적성을 찾아서 지금 나와는 다른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네 의사를 존중해. 이적에 관해서는 클레리에게 내가 말해두지. 네. 구역 소탕 끝. 보고드립니다. 잠깐! 어? 린지님 혼자서 그 단시간에?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겠어. 어제 못 끝낸 지역이 어디라고 했지? 아, 그 동쪽 숲입니다. 알았어. 저녁까지 끝낼게. 린지... 뭐야? 작작해. 린지 저 자식 완전 일중독이야. 린지. 이런 상황은 별로 좋지 않네요.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하겠어요. 별도 조직을 신설하거나 조직 구조를 개편하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린지가 전투불능 상황에 빠졌을 때도 가정해야 하거든요. 지금 검은매 기사단은 린지에 의존하는 정도가 너무 크네요. 동의합니다.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생각했는데, 만약 린지님이 부상이라도 당하신다면 당장의 상황을 전혀 수습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도 이제 끝. 어제 원정 나온 애들이 뭐 때문에 실패한 거지. 이 자국은 지형 특성을 못 읽어서 페이스 배분을 못한 건가. 클레르는 부하 애들한테 사전에 이런 걸 짚어줬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해.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요즘은 회피 기술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 이유가 뭐지? 아니면 그냥 전투 횟수 자체가 늘어나서 실패한 횟수도 같이 늘어난 것뿐인가? 뭐가 됐던 별로 의미는 없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뿐. 늘 최고를 목표로 하는 기사의 삶. 부서지고 깨지고 다시 태어나고 그걸 영원히 반복하면서 계속 싸워나가겠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전 원래 이래요. 솔직히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구원자님, 산책 중이시군요. 옆구리에 끼고 계신 그 책은 뭐예요? 리더십 10분 만에 깨우치기?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영주 업무 열심히 하시네요. 책이 도움이 되나요? 네? 그 책 내용 중에 저랑 같이 시도해보고 싶은 미션이 있다고요? 원장님, 요즘 독서에 열심이시군요. 유리아님이 추천하신 책인가요? 그 안에서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하셨다고요? 보여주세요. 에이스와 함께 합을 맞추는 방법. 아주 간단한 업무를 함께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기? 구원자님과 제가 페어를 이루는 게 상성이 제법 괜찮은 것 같다고요? 뭐, 확실히 지난번 던전에서 느낌 나쁘지 않았어요. F구역 청소하러 갔을 때도 그랬고. 그렇다고 해서 방범 순찰 같은 수수한 업무를 왜 굳이 구원자님이랑 제가 같이 진행해야 하나 의문은 들지만. 그럼 가실까요, 구원자님? 동쪽부터 시작하죠. 평소에는 칼이나 총으로 적을 제압하지만 마을 순찰 업무에 그 정도까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지급받은 게 이 수갑인데 써본 적 없네요. 이참에 사용법을 익혀야겠어요. 네? 수갑에 묶이겠다고 스스로 나서시다니. 적극적인 자세가 마음에 드네요. 감사해요. 그럼 거기 그대로 계세요. 단숨에 끝내드릴게요. 이게 이쪽인가? 아, 체포했어요, 구원자님. 저항도 없이 너무 금방 잡히셨네요. 제 파트너가 되려면 좀 더 노력해 주셔야겠는데요. 오늘 감사해요, 구원자님. 덕분에 안 해본 업무도 겪어보네요. 저는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완벽을 목표로 노력해왔지만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구원자님, 그거 아시나요? 리더도 부하를 선택하지만 부하도 리더를 선택한답니다. 이번에 저는 아무래도 선택받지 못한 것 같네요. 감사해요. 솔직히 기분은 좋네요. 뭐, 계속 후회만 해봤자 앞으로 나아갈 순 없겠죠. 요즘은 주위를 보려고 좀 배우려는 생각을 해요. 구원자님이나 로제나 클레르나 뭐 분하지만 클로이한테도 저한테 없는 장점이 있고요. 맞아 가시죠. 한 시간 내에 순찰을 끝내버려요. 절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최고의 실력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겠어요.
그 애는 너를 따라서 검은 매에 있다는 거잖아? 하지만 그 애는 내가 아니라 너를 선택했어. 이유가 있었을 거야, 분명히. 린지, 어서 와요. 면담은 잘 끝났나요? 에?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아, 진짜? 걔가 이쪽으로 온대? 어, 그러고 보니까 리타가 그러더라. 클레르 단장님이 자세 칭찬해준 게 엄청 인상 깊었대. 그래서 클레르 단장님은 원래 평소에 칭찬에 후한 편이냐고, 저거 진심 맞냐고 와서 막 물어봤다던데? 클로이? 내가 평소에 칭찬에 인색했던 것 같긴 해. 하지만 여러 가지 리더 타입이 있으니까요. 린지처럼 엄격하게 지도하는 게 좋은 단원도 있을 수도. 클레르라고 지도가 느슨하진 않지. 그건 그래. 클로이. 셋이 같은 기사단에 들어가지 못한 게 오히려 나은 결과였을 수도 있겠군. 내 꼴사나운 모습을 이 둘에게 직접 보일 바에는. 린지, 이대로 그 단원을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린지를 무척 존경하는 기사단원이었잖아요. 맞아. 네가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원래부터 그걸 좋아하는 애들이 너네 쪽으로 들어가잖아. 좀 터놓고 얘기를 해봐. 면담도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건데? 그런가? 같은 일개 기사단원의 이적을 구원자님이 알고 계시다니. 그럴까요? 사실 무척 무책임한 말이지만 저는 린지님이 한 번쯤은 저를 가지 말라고 잡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검은매 기사단은 린지님을 주축으로 구성된 최고를 목표로 하는 기사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최고가 돼서 린지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린지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수투성이인 제가 너무 꼴사납고 한심해서. 그래서 스스로가 비참해져서 그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게다가 단장 교체 기간이 끝난 직후에 말씀드린 탓에 린지님과 주위 기사 단원들을 상처 입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바보 같아서, 부족해서. 인정받는다는 건 남이 내게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해. 그게 중요한 거야. 린지님! 엿들을 생각은 없었어. 미안해. 그리고 나는 별로 리더에 적합한 타입이 아니야. 클레르처럼 사려 깊게 단체 생활을 챙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네가 이적한 건 잘한 선택일지도 몰라. 타이밍 같은 건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 저는 다른 분이 아닌 바로 린지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겐 그게 중요해요. 그 말은 내 밑에서 좀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다는 거야? 린지님! 와, 다행이에요. 와, 씨, 감동적이네. 뭐야, 왜 이렇게 늦었냐? 바보 린지. 린지가 괜히 늦을 리는 없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단원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자세를 좀 봐달라고 해서. 원래 너네 기사단에 늘 쫄아서 너한테 말 잘 안 걸지 않냐? 왕따 탈출했나봐. 축하해. 닥쳐. 주문하신 얼그레이티 나왔습니다. 늘 완벽을 추구하는 건 나의 결함이 내 눈에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이야. 눈앞에 펼쳐진 길은 전혀 반듯하지 않고 기대와는 달리 울퉁불퉁 언제나 찝찝한 잔실수 투성이. 하지만 이것도 제법 나쁘지 않아. 오늘은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시원하네요.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예요. 아주 느리게 걷자 헤어지기 싫잖아. 너의 선택이 우린 진실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고 싶지만 과연 뭘 하면 좋을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할 수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어요. 제가 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면.